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부터 하나 보고 시작을 하죠. 지금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려 478명. 무슨 숫자냐? 성남FC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숫자입니다. 무려 478명. 재판부가 송달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찰이 제대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거르고 걸러서 62명을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숫자는 416명. 도대체 416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심문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성남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증인 심문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한 기일에 딱 한 명씩의 증인만 심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요 증인이 아닐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명도 증인 심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416명을 증인 심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두 명씩 증인 심문을 한다, 그러면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기일당 3명씩 증인 심문을 한다, 그래도 5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목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는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을 해서 공격을 했죠. 피고인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장은 올 초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려 8년이 넘는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신청을 하고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이런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478명을 신청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남FC 재판이 진행 중인 성남지원에서 검찰의 직무관할, 검사가 이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냐를 두고 재판부와 세게 부딪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지난 7월부터 한 달, 두 달 가까이 재판부가 검사들에게 타청 검사가 이 법정에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끝내 제출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최후 통첩을 했고 그 최후 통첩 이후에 첫 번째 공판이 지난 9일에 열렸습니다. 그 법정에서 진행된 소식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검찰에 묻습니다. 타 검찰청 소속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문제가 됐다. 근거 자료 제출했냐?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했냐라고 물은 거예요. 검찰이 7월 22일, 8월 12일, 8월 26일자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했다. 재판장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세 차례의 공판 기일입니다. 재판장이 제출된 문서에 왜 작성일자와 작성 명의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검사는 명의자 정보는 내부 결제 정보가 포함돼 삭제했다. 이 자리에서 원문을 열람시켜드리겠다. 그냥 보여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명의자는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이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공문은 명의자가 중요하다. 작성일자와 명의자가 보이게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지휘를 하고 당신들이 제출한 거 보니까 하루짜리 발령문이더라. 매 기일마다 하루씩 발령을 받냐? 오늘자도 발령을 받았냐? 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받았다. 재판장이 7월 22일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세 차례 공판 기일 것만 제출을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시 재판장이 그럼 오늘 것도 받았으면 제출을 해라. 검찰이 못하겠다.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열람만 시켜드리겠다. 재판장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데 보여만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남지원 허용구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서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처음 요구한 것이 지난 7월 22일입니다.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성남지원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라. 왜? 검찰은 직무 관할 규정이 있어서 소속 검찰청 관할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부로서는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일에 왜 제출 안 하니? 일주일 내로 제출해 라고 한 번 더 말미를 줬어요. 그랬더니 2주 뒤에 열린 공판까지 검찰은 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말미를 더 주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해요. 일주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검사가 행한 소송 수행 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행한 소송 행위를 모두 무효로 돌리겠다. 이러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열린 공판이 바로 지금 보여드린 9월 9일자 공판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 근거자료 제출했니? 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뭔가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서에는 재판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잔뜩 기재가 돼 있고요. 결국에는 뭔가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직무대리 명령문이라면서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작성 명의자, 작성 일자를 삭제하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야 공문인데 이런 거 삭제하면 안 되지. 다 기재된 채로 제출해. 그리고 오늘도 그럼 발령 받았니? 발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 그럼 제출해라. 제출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자, 이런 일이 진행되고 나서 재판장의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그 이전 건은 왜 제출을 안 하냐? 혹시 자료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재판장이 법원 서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검사가 답변했다고 공판 조서에 기록을 해라. 근거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인이 선임계를 안 냈다고 생각을 해봐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냐? 바로 퇴정 조치한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제출을 안 하면 바로 퇴정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재판장이 사례를 든 것처럼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변론을 할 수 없지요. 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초에 와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나는 당연히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 당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타청 소속 검사가 이 법정에서 재판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 일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제대로 제출은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네 차례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소송 지휘를 합니다. 검찰에 촉구한다. 첫 번째,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 사실을 소명해라. 두 번째, 2022년 11월 1일 제1회 기일부터 오늘 기일까지의 발령문을 일자와 명의자가 나오게 해서 9월 19일까지 모두 제출해라. 세 번째, 만약에 제출을 안 할 경우에 기존 기일의 소송 수행 권한이 없는 검사가 소송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증인 신문을 포함한 기존의 소송 수행 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네 번째, 오늘 이후에 향후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음에 관해서 매 기일 1일 전까지 발령문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해서 미리 소명해라.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퇴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한다. 검사님 할 말 있습니까? 의견서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송 지휘를 한 겁니다. 9월 19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라. 검찰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마땅한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과연 두 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을까? 자, 이어서 이 상황에서 변호인도 이쯤 되면 우리도 좀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이 법적 논란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의심 가는 사항이 있어서 검사를 상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변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9일 법정에서 드디어 한마디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재판장님 하면서 뭔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장이 지금 변호인이 의견 진술할 분위기가 아니다. 의견서로 내라. 이렇게 일축합니다. 결국 변호인은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한번 재판부가 세기를 박습니다. 변호인도 선임계가 없으면 바로 퇴정 조치한다. 검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검찰은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자, 지난 9일 이 성남지원 성남FC 사건 법정에 검사가 5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명만 성남지청 소속 검사였어요. 나머지 4명은 전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런 타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중에 선임격인 정모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고 다시 성남지청 공판에 직무 대리 명령을 받았다면서 참여하고 있고요. 김모 검사 수원지검, 신모 검사 서울중앙지검, 정모 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입니다. 이렇게 타 검찰청 소속 검사들 4명만
이 검사석에 쪼로록 일렬로 앉아 있고, 정작 성남지청 최모 검사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옆자리 말석에 따로 앉아 있다가 증인신문이 시작되니까 증인에게 제시하는 자료를 옆에 앉아서 넘겨주는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이최 검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검찰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남지청 소속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검찰청법이나 법무부령이나 검찰의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 규정, 법무부령을 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직무대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보더라도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성남에 와서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1차적인 것은 검사는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작성 일자와 명의자를 삭제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첫 번째 공판 기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지휘를 했어요. 19일까지 내라. 그렇지 않으면 퇴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과연 검찰이 어떤 근거 자료를 낼지, 그리고 실제로 직무대리 명령 발령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개꿀잼이네.